에티오피아 국방대학교 대표단이 21일 국방대학교를 공식 방문했습니다. 에티오피아 국방대 대표단은 국방대 소개 동영상 시청과 발표, 질의응답, 오찬 등의 시간을 함께하고 양교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.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6.25 전쟁 당시 3,500여 명의 전투 병력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준 혈맹국입니다. 이들은 4박 5일 동안 국방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방문하고 안보, 문화 탐방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출국할 예정입니다.